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존재하고 계시는가? 자, 굉장히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 그죠? 뭐예요? 이 볼펜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든 자가 있다, 그죠? 존재하는 어떤 물건은 반드시 그 물건을 존재케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뭐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그 존재가 신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뭐냐면 절대자인 거예요. 영원 절대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 대표적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말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처음이고 그냥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냥 시작과 끝이 되고 아무튼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책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 외에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 인간을 지었다 이런 책이 없다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없다고요. 그냥 말뿐이지 성경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게 계속 증명돼 버려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와 이게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데, 자,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요, 성경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236페이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처럼 거짓되고 부패하고 죄악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00% 진짜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요 100% 진짜. 민수기 23장 19절, 그죠?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진짜를 말씀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진짜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인 이 사실을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그걸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걸 거역하면 그냥 추락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가? 그죠? 이 말씀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단 하나도 없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된 거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경 그건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사람들이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야지 지어낸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 성경 맨 앞에 성경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지금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이 지금 한 권이지만 실제로는요, 66권입니다. 66권이 지금 모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66권이 언제 어떻게 써여졌느냐? 약 40명 정도 되는 하나님이 각 시대에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기록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맨 처음에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시대에 살았던 모세라는 사람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맨 앞에 다섯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는 약 3500년 전에 그때 뭐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기록하게 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또 그 다음에 뭐 사무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또 왕들도 있습니다. 또 뭐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어떤 그 뭐죠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 유태인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상 선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뭐요? 그 가운데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지상 선민으로 이스라엘 사람, 세계에서 머리 제일 똑똑한 그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이 말씀은 1.1억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 성경을 보존하게 해서 오늘날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원래의 원어 성경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썼던 유태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또 그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후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헬라어라는 그런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그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뺏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사본이 있어요. 성경을 뺏겨 적은 수많은 그런 복사본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필사를 한 거예요. 그런 수천 개의 필사본이 전 세계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요, 내용이 바뀌진 게 없어요. 약간의 어떤 뭐죠? 그 점 같은 거, 요런 거, 빠진 거, 요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냐면 이 성경 그 원래 뜻 그대로, 뭐예요?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고 전수되어 있는 그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언제? 1947년도에 이스라엘 사해 바다 바로 옆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에서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BC 125년이니까 무려 2000년 전 시대에 성경 뺏겨 적은 그런 필사본이 그대로 뭐예요? 이 항아리에 막 여기저기 보관되어 있는데 거의 전 성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야, 그 옛날 성경하고 지금의 성경하고 많이 바뀌었겠지 라고 하면서 뭡니까? 대조해봤는데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변질될 수가 없어요. 변개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수되게 하고 보존되게 하신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주 이 건조한 날씨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부패가 잘 안 될 수 있도록 이 뭐죠? 이 양피지에 기록한 이 사본이 쭉 보관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오래된 사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성경.
그러면서 이 성경이 맨 나중에 기록된 게 언제 거냐? AD 96년 요한계시록인데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입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된 책이냐면요. 성경 맨 나중 거가 1900년 전에 기록한 거라고. 그러나 앞부분은 3500년 전. 이렇게 오래된 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시대가 바뀌어도 인종이 바뀌어도 뭐 그냥 어떤 상황이 돼도 문화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그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짜라고요? 거짓이라고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인 하나님 말씀에서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막 사람들이 지어낸 거 많아요. 부처도 있고, 또 뭐, 힌두교에는 3억 3천이 신이라고 그래요. 인도 같은 나라 가보면요, 막 마을마다 그냥 코끼리 동상이 있고요. 거기다가 다 절하고, 막 꽃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고 막 이러거든요. 소를 신으로 섬기고. 우리 옛날 사람들은요, 성황당 같은 데다가 막 그냥 뭐 걸어놓고 막, 해고 돌 무덤 쌓아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숭배하고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이슬람의 알라?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 분명히 알려줍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종교가 다 평등한데.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뭐,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고 결국 가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는 거,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좀 지나친 것 같다. 기독교는 역시 독선적이야. 근데, 한 부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굉장히 독선적이시네. 어머니는 몇 분이에요,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어요? 아, 너무 심하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요, 독선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이. 사실이에요.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구 만든 신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었다. 나밖에 신 없다. 사람들이 지어낸 거 왜 지어냈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인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만들어놓고 막 개나 소나 말이나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인간이 지금 어리석게 돼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무지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나밖에는 다른 신 없다. 그러니 뭐예요? 다른 신 섬긴 거 다 헛거였어요. 거짓이었다고. 그 다음에 7절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덮어놓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인간을 지은 이후로 나처럼 하나님처럼 외치며 알리며 하나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얘기해봐라. 어떤 신이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얘기해봐.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쟁이들이 막 점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 장모님이 옛날에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믿으시는 분인데, 옛날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하려고 할 당시만 해도, 응? 하나님 믿지 않으셔가지고, 어느 날 그냥 몰래 이렇게 그, 저의 그 생일, 뭐 생년월일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해 가시더니 철학관을 찾아가셨는데 궁합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안 좋게 나왔던 거예요. 절대로 같이 살면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봐봐요.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어? 그리고,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잘 알면, 어? 그냥 막 여의도 이런 허벌판일 때, 엄청 땅값 쌀 때, 막 여의도에 그 엄청 막 63빌딩 설 그 노른자 땅 이런 거, 그 옛날에는 완전 허벌판이거든요. 그죠? 그거 미리 사놓지. 왜 안 사놓으셔가지고. 그들이 앞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앞날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앞날에 어떻게 될 것까지 얘기해버려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돌아오는지, 다니엘서 보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가 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서 앞으로 세상은 왕래가 빨라져. 지식이 폭발해. 지식이 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는데, 이제 서울 부산이 16분이면 확 가버리는 그런 세상이 올 거를 다니엘서 얘기하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2500년 전에 아직 자동차도 없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전거도 없을 때, 빨리 다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하나님 불러주니까 막 받아적긴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이건 아주 오랜 후에 될 일이거든. 너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으니까, 일단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적기만 해. 라고 한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해는 안 되지만 막 받아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막 핵전쟁 터지는 거, 스가랴서. 역시 2500년 전, 응? 기록된 이 스가랴서 이런 말씀을 보면요. 핵전쟁이 터지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3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미.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딱 정해가지고 막 온 사방에 중동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온 세계가 다 열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 터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1900년 전에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19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새기게 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돈이 필요 없고 그냥 이 표만 딱 넣으면 그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정말 이상해요. 근데 오바마 케어 해가지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근데 위치도 희한해. 이마에나 오른손에. 원래는 그거 새기려고 했거든요. 베리칩을 넣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하도 반발하니까 일단 약간 작전상 물러났지만, 근데 사실은요, 네덜란드나 이런 술집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그 표라는 게 아니라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술집 들어가는데 뭐예요? 고객, 완전히 그 단골 고객들은 이마에나 이 오른손 같은 데다가 딱 칩을 넣어버려요. 그러면요,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들어가. 그러면 주문하고 막 이러면 자동으로 계산 다 돼버려. 그냥 나와버리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계산돼버려요. 통장에서 그냥 자동으로. 세상이요. 어떻게 되어갈는지. 근데 너무 놀란 것은요. 성경이 이미 1900년 전, 2500년 전 무시무시하게 전에 이미 뭐예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3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예, 그죠? 자,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져 있는 거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부자도 많이 배운 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탄 마귀가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데 뭐냐? 죽음은 뭐라고요? 끝이다. 예.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근데 비행기에서 아가씨 두 명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탄 비행기가 엄청 싼 비행기거든요. 저가 비행기. 제일 싼 거. 타고 가는데, 아니, 지금까지 옛날에 이제 외국 가고 막 이럴 때는 항상 외국 그 비행기는 타기만 하면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밥 나오거든요. 그 밥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나오나? 그러는데 옆에 아가씨들이 뭐 이렇게 막 뭘 책자를 펴더니 뭐 주문을 하더라고. 뭐 떡볶이 뭐 이런 걸 주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저러지? 네. 이러고 있었는데 영 밥 나올 생각 안 해가지고 아니, 밥 안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요, 그냥 각자 알아서 주문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또 희한한 비행기도 있더라고. 요즘 저가 비행기는 그냥 밥 안 줘. 그 대신에 엄청 싸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들하고 이제 가게 되면서 막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다가 아가씨들한테 막 하나님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냐? 어? 없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끝이죠. 두 아가씨가 둘 다 끝이죠.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인 거예요. 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뭐 저는 중력의 법칙은 안 믿으니까요. 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실제로는 뭐예요? 빌딩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추락이야. 중력의 법칙 믿든 말든 그냥 추락이야.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 끝이라고 아무리 믿어도 성경은 죽음 다음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또 천국, 지옥. 그냥 지옥이 진짜 있나요? 어떤 집회 갔더니 또 학생들이 또 이번에는 물어보더라고. 아니, 두 학생이 똑같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한 학생 교제하고 났더니 그 다음 학생 들어오더니 근데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살다가요 옆 사람 이렇게 찔러서 죽여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나요? 사람 죽이고 나서 아무 일 없나요? 회사 돈 공금 횡령했어요. 아무 일 없나요? 아니에요. 누군가 와서 잡아간다니까? 그쵸?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 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라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 지은 사람은 어때요? 세상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어? 계속 추격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는 발 뻗고 자기가 힘들어. 왜? 계속 추격하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백범 김구를 살해한 그 원흉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나중에 막 용케 피해 다니면서 그때 80 몇 세까지인가 살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죽여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죄졌는데 용케 끝끝내 발각 안 되고 고의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우리 세상은 봐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근데 심판이 없다면 그건 안 돼요. 심판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 어떻게 사느냐 결과에 따라서 뭐예요? 학교에서도 잡아봐요. 천국 지옥 간단해요. 졸업식 날 보면 알아요. 졸업식 날 상 타는 사람들은 천국이고 그냥 막 상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은 힘든 거지.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잘리는 사람도 있어.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용케 피해 다닐 수 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냐? 나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 건가? 성경은요,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쫙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9장 43절서부터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이냐면 예수님 말씀에는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너의 손이 자꾸 도벽이 있어서 도둑질하고 이러면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냐면요, 다시는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히 고통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정말. 그죠? 성경 말씀은 진짜라고요. 이런 사실이 정말이라고요. 정말. 믿든 안 믿든. 근데 사탄 마귀는요, 거짓을 믿다는 거예요. 거짓을. 근데 진리의 말씀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죄를 벗지 못하고 죄를 가진 채 죽으면 죄인이 받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예,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값으로 죽어서 망하는, 그죠? 사망은 뭐예요? 죽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벗은 사람은 어떠냐? 천국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아니면 죄를 안 지었는지 이게 문제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죄를 벗지 못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눈을 지으신 분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그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마음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기록하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껍데기만 CCTV 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마음까지 찍는 건 없어. 거짓말 탐지기가 좀 있긴 있더만. 그렇지만 그것도요. 고도의 요원들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피한다고 하더라고. 인간이 아니지.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걸리게 돼 있대요. 무섭대요. 그 거짓말 탐지기 희한해. 거짓말 하면요. 이상하게 심장 박동이 달라지고 아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릴 때는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용돈 없었어요. 설날 돼야 겨우 세배 드리고 뭐 이러면 이제 그때는 좀 돈이 생기고 이러지만 평상시에는 돈 없고 용돈 없고 아주 뭐 대체적으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을에 부잣집 아이가 있었어요. 그 부잣집 아이가 어느 날 아이스 끼끼를 여름철에, 아이스 끼끼가 뭔지 아시죠? 예. 네.
그냥 아이스크림. 요즘은 아이스크림이고 옛날에는 아이스케끼인데 아이스케끼 우리 때는 이제 막대가 있는 아이스케끼를 먹었는데 아, 그 친구가 먹는데 군침은 내 입에서 도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먹기는 제가 먹는데 막 군침이 내 입에서 돌아. 왜 그럴까요? 그 나도 입이다. 그죠? 너만 입이 아니고 나도 입이다. 나도 먹고 싶은데 그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어떤 생각을 이틀 전에 어머님이 아침에 이제 제가 학교 가기 위해서 학교에 이제 학용품 뭐 이렇게 막 미술 시간이 있어가지고 미술 용품 뭐 도화지 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말씀드려서 돈을 받았는데 그때 어머님이 지갑에서 딱 동전을 주시고 그리고 지갑을 금방 옷장에다 싹 이렇게 넣어 놓으시죠. 옷이 있는 그 장롱 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는데 제가 그날 보려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보이더라고. 오, 지갑이 절로 들어가네. 여러분, 애들 보는 데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고. 애들이 아주 무서워요.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더라고.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 그 보이더라고. 아, 지갑이 절로 들어가네. 그날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틀 딱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스케키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이틀 전에 봤던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나도 먹고 싶은데 맞아. 엄마가 지갑을 거기다 넣더라. 이 생각이 딱 나면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어디로 갔겠어요? 집으로. 근데 집으로 이렇게 가면서 집이 점점 가까워지면 질수록 가슴이 어땠겠어요? 편안했겠어요? 가슴이 편안한 사람은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이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전혀 부담이 없는 이런 사람인 거고 저는 안 그랬어요. 그때가 제가 초범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콩닥콩닥 그러고 막 뛰고 막 이러는데 그런지 집 계속 가까이 가면서 집 대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날이 뭐예요? 낮 시간이에요. 저는 국민학생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형들 누나들 제가 7남매 막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일하러 나가시고 아무도 없는 거 아무도 빈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름철에 빈집 조심하시라고 빈집털이. 제가 빈집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딱 분명히 사방을 살피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걸 여러 번 확인을 했다니까. 중간에라도 누가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살폈는데 진짜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이상한 게 있었는데 뭐냐. 꼭 누가 이렇게 누가 내 이놈 할 것 같은 거예요. 어? 목덜미를 콱 잡을 것 같아. 그럼 계속 살펴보고 분명히 없었어. 근데 제가 한 군데 못 본 데가 있었어요. 어디를 못 봤겠어요? 어? 위에. 예. 위에는 한 번도 볼 생각을 못 해. 옆으로 다 봤는데 옆으로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꼭 누가 보는 것 같았거든. 약간 찝찝했어. 어? 뭔가 이게 뒤가 자꾸 튕겼거든. 근데 자꾸 봐도 분명히 없어.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 계신지를 몰랐거든. 그러니까 뭐 위로 쳐다볼 생각 못하고 그냥 좌우만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고 분명히 없는 건 맞는데 이상하게 뭔가 캥기는 거야. 꼭 뒤에서 누가 내놈 그럴 것 같은. 금방에 이제 금방까지 딱 들어갔어요. 야 그때쯤 되니까요 정말 가슴이 떨리더라고. 예. 막 금방 옷장문 열 때는 막 덜덜덜 떨면서 이제 열었는데 그러고 이제 막 그냥 어? 더듬으면서 어? 너무 두려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초범. 제 기억에. 이 죄 처음 지을 때 진짜 무섭거든. 여러분 어때요? 죄를 처음 지을 때 무서웠어요? 편안했어요? 이 편안한 사람은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에요. 대책 없는 죄인이고 저는 아주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먹겠다는 일념으로 결국은 뭐예요? 그냥 동전을 더듬었어. 그 다음에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그날 보려고 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보였던 것 뿐이니까 어디였더라? 뭐 이러면서 여기저기 막 뒤집었는데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어?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열어보니까 동전이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개만 딱 빼가지고 옛날에 두세 개만 해도 충분했어요. 그러고 이제 딱 넣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뭘 했냐면요. 넣어놓고 옷을 가지러니. 왜요? 왜 그랬겠어요? 네. 네. 절대 손 안 탔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가 몇 살 때냐면 8살 때, 8살. 저는 7살 국민학교 들어갔어요. 야, 8살짜리 꼬마가 몇 살이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 어? 몇 살? 나이 몇 살이야? 아홉 살! 와, 야, 나는 한 일곱 살 됐나? 이렇게 됐는데 벌써 아홉 살까지 돼버렸네. 저는 여덟 살 때, 요즘 애들은 더 총명해. 요즘 애들은 한 여섯 살만 돼도 다 알 거야. 근데 제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느렸거든. 그래도 뭔가 제가 여덟 살 때 그렇게 엄마 지갑에서 동전 훔치는데 막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저의 인생에서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빈집일 때만 털었거든요. 그리고 죄는 한 번에 끝나질 않아. 그 나중에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기 지금 뭐죠? 대청 마루가 있고 마당이 있거든요. 마당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는데도 제가 금방이 들어가니 간땡이 분 거지. 그리고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 뭐, 금방에 꼭 엄마 지갑 털려고만 들어오냐, 이거지. 다른 볼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뭐예요? 제가 굉장히 아주 갈수록 태산이더라고. 근데 제 어릴 때 가장 무서웠던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예. 그 속담 아주 괴롭더라고.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와, 나 이거 뭐야, 이거. 나중에 소도둑 되는 거네? 바늘 도둑 정도는 아직은 봐줄 것 같아. 근데 내 소도둑 되면 이제 쇠고랑이잖아요. 와, 이게 막 괴롭더라고. 어,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문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짓는 걸 배워서 짓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날 그때까지 어느 누구로부터도 어머니 지갑 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 때 일이라고 했잖아요. 국민학교 갔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용돈도 안 줄 거고 하니까 어머니 지갑 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업 받은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그런 수업 했다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죠? 그 저는 듣도 못했어요. 사실은 저희 때는 테레비 없었어요. 테레비 보면 다 막 복면 쓰고 이렇게 훔치는 거 막 꼭 장갑을 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저런 거 할 때는 장갑 껴야 된다 뭐 이런 거. 우리 때는 테레비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죄 짓는지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근데 털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근데 뭡니까? 털고 나서는 원위치. 그죠? 야, 도대체 이 머리가 어디서 나오냐, 이 죄 짓는 머리. 한번 들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하게 되어있고요. 배우지 않아도 나쁜 짓 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게도 뭐예요?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드리워져 있는 운명과 같이. 지옥은 그냥 여러분이 특별한 죄를 안 지어도 그냥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뺨을 한 열 대만 딱 때리면 어때요? 여러분이 착한지 안 착한지는 그냥 드러납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 가게를 해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설렁탕 가게를 열었어. 근데 바로 맞은편에 또 다른 사람이 설렁탕 가게를 열었는데, 아, 그 집은 맨날 손님들이 번호판 받으면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우리 집은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그 집 생기기 전에는 그래도 손님이 좀 있었거든? 근데 그 집 생기고 나서는 그냥 우리 집 팔이 날려. 저 집은 맨날 지금 막 손님이 미어터져.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막 기쁩니까? 우리 집은 전혀 장사도 안 되고 저 집은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예, 괴로운 사람들 다 지옥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웃이 잘 되니까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돼야 안 돼요. 이웃이 잘 되면 막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이래요? 힘들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시꺼먼 볼펜이라 그래요. 알겠죠?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아, 나라는 인간이 아니구나. 사실은 껍데기는 멀쩡하지만 내 속은 썩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 맞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쁜 짓 하고 엄마 지갑 훔치고 문방구에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가 갖고 있는 좋은 거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목숨, 마음,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 못해요. 안 돼요. 내가 잘 되는 건 좋은데 남 잘 되는 건 별로 좋진 않아.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저의 비리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 얘기 듣는 건 또 재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반에서 한 친구가 공부를 1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5등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보고 맨날 너는 1등을 해야 된다. 뭐 나도 하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인데 안 돼. 놀고 싶어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돼. 근데 그때 가장 친한 친구는 1등을 했어요. 반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그 가을쯤 됐나? 어느 날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갔는데 근데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햇볕 쬐면서 이제 그 동무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이렇게 둘러 서 있었는데 내가 딱 갔더니 나의 가장 친한 친구, 1등 친구가 나보고 보자마자 딱 얘기하는, 세아가, 나 이제 며칠 후면 대구시로 전학 가게 됐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뭐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참 잘 됐다. 그랬어요. 듣자마자, 잘 됐다. 그랬어요. 궁금하잖아요. 왜 잘 됐는지. 제가 설명을 또 했네, 그걸. 왜냐하면 이유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딱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가고 나면 내가 등수 하나가 올라갈 게 아니냐. 그래서 잘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까지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안타까워.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얘기를 안 한다고. 난 몰랐지. 보통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빠 집에 어떤 사람 자꾸 와, 맨날 와. 그러면 어때요? 맨날 우리 집에 오면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니 저 인간이 왜 또 오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아유 오셨어요 뭐 이러고 또 뭐라고 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밤 11시간 넘고 말이지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근데도 뭐야? 아유 뭐 주무시고 가시죠 뭐 이러고. 전혀 그런 얘기 진짜 못해요. 아니 속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유 이제 시간 늦어서 가야 될까 봐요. 그러고 가시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뭐 가지 마시죠 뭐 주무시고 가세요. 이게 잘 안 된다고. 왜? 내 마음에 그게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겉과 속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제가 어릴 때 그걸 몰랐어요. 아직도 잘 안 돼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아주 힘들어.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버리고. 근데요, 그 얘기 딱 하고 나니까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얘기네? 이런 생각이, 근데 이미 엎질러 버렸어. 아, 제가 그것 때문에요, 수십 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야. 말로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는데, 실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뭐예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제가 싫더라고요. 나 왜 이런 인간이지? 나 왜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지? 마음은 사랑하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친구가 1등하고 나는 5등밖에 못하니까 안 좋더라고. 설렁탕하게 열었는데 저 집은 잘 되는데 우리 안 되고 힘들잖아요. 또 반대. 우리 집만 막 잘 돼. 저 집은 좀 안 돼. 그러면 뭐 약간 뭐지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아유 좀 어떡해요 아유 참 안 됐네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우리 인간은요 대책이 안 서요. 생각해봐요. 우리 집 자식은 뭐 그냥 막 좋은데 인류대 갔는데 저 집 자식은 막 그냥 지방대도 떨어졌대. 그러면 뭐예요? 그런 얘기 또 남한테 하면서 아유 좀 돌머리인가 봐. 뭐 이러면서 야 인간 너무 악해. 예? 물론 그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아유 뭐 어떡해요. 아유 정말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공부가 뭐 그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유 공부 못해봐.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아유 정말 저 자식들 큰일 났네. 위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멸시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야 정말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인간은 대책 안 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썩었어 이미.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죄인인 걸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날 때부터 이미 죄를 받고 태어난 시큼한 죄인이다.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고 너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영락없이 지옥불못인데 다시는 못 나온다.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냐고.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녔고 뭐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침례 받았는데요. 나는 뭐 그래도 세례도 받았고요. 제가 모태 신앙이고요. 그리고 저는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이때까지 남 피해는 준 적이 없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런 걸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꺼먼 볼펜은 아무리 목욕제게 해도요. 금식기도 하고 뭐 그냥 교회를 다니고 뭐 절을 다니고 뭐 그냥 착한 일하고 백날 해도요. 검은 한번 따라 줍니다. 검은 볼펜은 검은색밖에 못 낸다. 한번 따라서 해 봅시다. 죄인은 죄밖에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아니구나. 그냥 요것을 제대로 아는 게 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해답까지는 못 알려드려도 힌트는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힌트 드리고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꺼먼 볼펜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 빨간색 내지 못하면 지옥이야 라고 말씀했다고 치면 빨간색 내려면 이 검은색 볼펜이 어떻게 해야 빨간색 낸다고요?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예? 목욕제기 하면? 금식기도 하면? 철회하면? 헌금 많이 바치면?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이 검은색 볼펜이 빨간색 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빨간색 볼펜으로 접붙여지는 거. 연결되는 거. 여러분 귤 드시죠? 귤 드셨나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귤 먹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귤 먹어본 적 있다. 못 드셨으면 좀 사다 드리고 싶어요. 예, 자 내려보시고. 근데 여러분 귤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 귤이 뭐냐면 처음부터 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1988년 6월 25일 토요일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음 토요일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1988년 올림픽이 있던 그 해. 그죠? 자, 제주도 신혼여행 갔는데 귤 농장 견학을 가게 됐어요. 신혼 부부들 쫙 모아 놓고 농장 아저씨가 브리핑을 쫙 하시는데 쫙 귤나무가요. 전부 다 요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귤나무 구경을 했어요. 다음에 여러분 꼭 구경해 보세요. 자, 흙에서 뿌리가 네다섯 가닥 이렇게 나 있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 있는데 가운데가 하나같이 뭉퉁뭉퉁뭉퉁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가 매끈하지가 않고 가운데가 뭉퉁뭉퉁해.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생겼냐 이러고 있는데 농장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보시는 저 귤나무는 본래 귤나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귤나무가 귤나무지 왜 아니지?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저 뭉툭한 부분의 아랫부분은 우리나라 토종 가시나무입니다. 그럼. 가시나무 아세요? 가시나무, 탱자나무 혹시 아세요? 탱자나무 안다. 손 들어보세요, 또. 예. 어휴, 그래도 좀 인생을 많이 사셔가지고 아시네. 자, 아직도 탱자나무 모른다 그러면 좀 시골 가서 구경 좀 해보세요. 제 어릴 때는 다 이게 뭐죠? 집에 울타리로 사용했어요. 가시가 막, 이따만한 가시가 삐죽삐죽삐죽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그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가 탱자라는 열매가 있는데 귤 비슷한데 동그래요. 이거는 귤은 약간 타원형인데 근데 동그랗고요. 익으면 노르스름해져. 근데 씨만 잔뜩 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제가 구슬치기하고 막 그랬어요. 탱자로. 그랬는데 근데 뭐냐면 이 토종 탱자나무였다는 거예요. 아랫부분이 신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탱자나무가 귤나무가 됐지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유중국에서 귤가지를 수입을 해왔다는 거예요. 수입을 해온 귤가지하고 우리나라 토종가시나무 묘목하고 토종가시나무 묘목을 다 잘라내고 목을 쳐가지고 거기다가 뭐예요? 수입해온 귤가지를 귤나무 가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접을 붙인다. 자, 요렇게 접 붙이면 어떻게 되냐? 탱자나무가 귤나무로 바뀌는데, 자, 요렇게 접 붙이고 나면, 탱자나무입니까? 귤나무입니까? 탱귤나무입니까? 왠지 탱귤나무 같잖아요. 왜냐면 합작했으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접 붙이고 나면요, 귤나무예요. 귤나무라고 그러지, 탱귤나무라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는 요렇게 탱자나무이신 분이 상당수 있다는 게 느껴져요. 예? 자, 요 탱자나무는 가시나무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 가깝게 가면 어떤 일이 있냐. 찔리는 일이 있고요. 피차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신간이 편해. 근데 가까이 만나면 어때요? 서로 찌르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냥 사촌 그 작은 아버지들이 제삿날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였거든요. 큰형이었다고. 재산날만 되면 술 드시고 싸우는 거예요. 멱살 잡고. 형 막 어떻게 뭐 유산이 조금 더 많이 왔나 봐. 아, 이 유산 때문에 맨날 싸우고. 아이고 그냥 저 어릴 때 그냥 그런 작은 아버지들의 모습 보고 친척끼리 뭐야 그냥 제사 아닌 날이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까이 오시면 서로 찔러. 이해됐죠?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 나라는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몹쓸 죄인, 맨날 남 찔르기나 하고 또 때로는 찔려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이런 죄인이 지켜지고 이제 뭐예요? 귤 가지로 접이 붙여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지는 거, 이게 뭐냐?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진짜 접붙여진 사람이 구원받은 거지. 구원에 대한 이론. 자, 오늘 들었어. 뭘 들었냐면, 아하, 내가 탱자나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지면 천국 가는구나. 요거 안다고 천국 가느냐? 자, 여기. 다 떨어졌네.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이 약이 지금 있다 치면요. 제가 어떤 병에 걸렸어. 근데 요 약만 먹으면 나. 예를 들어서. 이 진짜 약이다 치면. 근데 요거 알면은 제가 자동으로 낫습니까? 어때요? 아니잖아요. 언제 낫죠? 먹어야 낫는 거예요, 먹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귤나무라고 막 주장은 억시게 하는데 맨날 탱자만 맺어. 그럼 무슨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열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전 가도 성경 볼 생각도 안 하고 성경 봐도 이해도 안 돼. 그냥 물론 가끔은 봐. 언제 보냐면 잠 안 올 때. 왜? 성경만 피면 졸리거든. 수면제가 따로 없어. 수면제 필요가 없어. 그냥 성경만 보면 졸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냥 그러면서 뭐 침례도 받았고 뭐 만찬도 대하고 뭐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고 있어. 성경 이해 안 되면서 성경 보지도 않고 볼 마음도 없으면서 천국 가겠다고 야무진 착각하시는 분들 꿈 깨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짜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뭐예요? 접붙여진 사람 아니에요. 아직 가짜라고요. 가짜. 그리고 맺혀지는 열매 보면 맨날 뭐예요? 예수님 온 데 간 데 없어.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평생 가도 맨날 그냥 예수님이 아니야. 그냥 온통 자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요. 10%는 자아만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은요. 정말 수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지식은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딱 갖고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 태클 거는 이런 사람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읽어지지도 않고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뭐 읽어서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게 내 말씀이 되지 않고 내 능력이 되지 않는 이런 분들은요 거의 가짜 진짜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 분명한 사실은요 바로 이 죄인이 찍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접이 붙여져서 접 붙여졌는지 안 붙여졌는지는 뭐예요? 열매를 보아서 하는 거예요. 접 붙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요 희한한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맨날 죄짓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오직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이런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고 그전에는 성경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찬송가도 재미있게 없고 이랬는데 거듭난 사람 이렇게 딱 접붙여지고 나면 그때부터요 이 말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막 예수님 전해주고 싶고 찬송가 가사가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 교회에 막 오고 싶고 막 이런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런 실제적인 변화된 적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접붙여진 사람 아니에요. 그대로 돌아가시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접붙여져야 되는데 접붙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 얘기를 해준다고요? 예, 바로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됐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저는 하고 싶지만 가셔야지.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뭔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분은 내일 오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잠깐 기도드리고 예 광고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들은 참 하나님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신지조차도 모르는 참으로 무지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저절로 됐다고 자연이 됐나 보다 이렇게 참 어리석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 밤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가운데 참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한 이제 나 자신이 이제 언젠가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그동안 지은 모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엄청나고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 사랑하는 분들이 이대로 죄를 가진 채 멸망하지 않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참 주님 또 내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를 벗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